안녕하십니까.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. 차이나하고 인도가 갈수록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죠.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히말라야에서 국경 분쟁도 아직 전혀 해결한다고 점점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인도가 차이나한테 한방 크게 빵 배겠습니다. 며칠 전에 인도가 중국을 겨냥한 다탄도 핵미사일 개방에 성공한 겁니다. 저 사진에 보시는 미사일은 중국이 자랑하는 등펑 41 미사일입니다. 이게 MIRV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이 중국에서는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를 때릴 수가 있어요. 뭐 필요하면 핵을 탄두를 탑재하고. 근데 지금까지는 인도가 일방적으로 핵에서는 불리한 게 인도에서는 아무리 쏴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때릴 미사일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핵 억지력 이런 측면에서 인도가 절대적으로 불리했죠, 중국에 대해서. 근데 요번에 MIRV capable 탄도 미사일 개발했습니다. MIRV capable 미사일이 뭐냐면은 저 그림에서 보듯이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-entry vehicle입니다. 저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저 3단계로 이렇게 로켓이 돼갖고 빵 쏘잖아요. 인도에서 빵 쏘면 1단계 로켓이 분리되고 2단계 로켓이 분리되고 3단계 로켓이 분리되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간대요.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대기권에서 핵탄두가 멀티플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확 분리가 돼가지고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최대한테 떨어져 있는 거리가 1500km 떨어져 있는 이 여러 가지 지점을 타겟팅 할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이게 최대 사거리가 5000km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빵 쏘면 중국의 베이징을 겨냥해서 쏘면 날아가서 하나는 베이징에 떨어지고 그 다음 하나는 상하이, 하나는 하얼빈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그게 굉장히 파괴적이고 아주 위협적인 다탄도 미사일인데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미국, 중국, 러시아, 프랑스, 영국까지 밖에 못 가졌는데 요번에 인도가 개발에 성공해갖고 지금 저 인도 신문을 보면 모두의 수상이 싱글벙글 웃고 있고 이제 MIRV 미사일을 가진 5대 클럽에 들어갔다고 이제 인도가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러면 인도가 이 막대한 돈에서 왜 미사일을 개발했느냐? 뭐 외신이냐면 파키스탄이나 차이나를 겨냥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파키스탄을 겨냥한 건 아니야. 파키스탄은 기존 갖고 있는 인도의 허접한 미사일로 너 얼마든지 때리려면 때리는데 차이나를 겨냥한 거예요. The Times of India에 저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India test. 아그니 5 미사일. 지금 이 다탄두 미사일이 아그니 5 미사일인데 with MIRV 테크닉. 다탄두 어떤 MIRV 테크닉을 가지고 send message to China입니다. 중국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. 차이나가 때리면 우리도 때릴 수 있다 이거죠. 그러니까 차이나가 얼마나 촉구할 곤두 세우고 인도에 이거 아그니 5 미사일 개발을 봤냐면은 China deployed research personnel to keep eye on Agni-5 test from Indian shores.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정찰하는 그 탐색 그 선을 인도양으로 보내가지고 접해입니다. 중국이 접해가 인부를 배워갖고 야, 그 인도가 어떻게 MIRV 기술을 위한 Agni-5 미사일을 쏘냐를 이렇게 막 관찰하고 막 그랬다니까 뭐 그러니까 베이징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핵 억지력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는데 인도하고 이제 똑같아진 거예요. 똑같은 겁니다. 근데 얘는 Agni-5는 5000m 높이로 나갔다 아주 정확성 높은데 인도가 한 지금부터 10년 전 2012년부터 아그니 시리즈를 막 개발했답니다. 왜냐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. 그리고 2019년에는 우주에 있는 위성을 이 아그니 시리즈 미사일이 파괴해가지고 미사일 개발을 한 단계 하다가 요번에 아그니 5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빅히트를 친 거죠. 지금 인도하고 차이나는 뭐 2022년에 인도 두 나라 군인들이 히말라야에서 한방 붙지 않았습니까? 뭐 인도 군인 한 20명, 뭐 중국 군인 한 4명 이렇게 뭐 희생당하고 그러고 나서 전혀 그 완화되지 않고 지금은 수만 명이 대치하고 있답니다. 그 히말라야 추운 산골에 뭐 중국군 수만 명, 인도군 수만 대치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인도의 모디 수상이 히말라야에 있는 나라들을 방문하니까 차이나가 야 히말라야에 있는 나라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뭐 악악된 거예요.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인도 입장에서는 히말라야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은 옛날에 인도군 뭐 이렇게 뭐 영향력 아래 있는데 중국이 뭐 티베트 먹고 그러더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인도하고 차이나하고는 점점 군사적인 긴장은 더해지는데 여기에 이제
요번에 이 미사일 개발로 인도가 중국에 대해서 한방 먹였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 중국이 누리던 일방적 핵 우위가 없어지고 인도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핵 억지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원더풀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